원합니다.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는 어떤 힘을 하나님께서 이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들을 찬양하고 있는데 다시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묵상을 하다가요, 저도 이런 마음의 묵상을 한 적은 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따금씩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떠나잖아요. 하늘나라로 우리는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떠난 사람에 대한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유 보고 싶다, 그리움의 표현들을 많이 듣곤 했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그리며 살아가지만, 이미도 천국으로 떠난 우리의 소중한 그 어떤 누군가는 반대로 우리를 보며 이 땅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배고픔과 육체의 고통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불쌍할 수 있겠다, 이 세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이 세상을 보는 이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느끼시고 인간처럼 똑같이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이들이, 선택받은 이들이 천국에 가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그들의 시선에서는. 아, 그래서 더 그 소중한 이들이 우리를 볼 때 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괜찮아, 잘 이겨내고 있어 라고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구나 라고 저도 이런 마음을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마음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마지막 지점에는 결국 더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나 주고
또한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나의 선택의 자리에서의 고마움과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한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일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이 시간 모든 성도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저희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 일생 동안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것 같아요. 오른쪽 보시면서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왼쪽 보시고 잘 사셨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올 가족 여러분들이 계셔서 모두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올 소식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무사히 잘 끝났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잘 전해지고 또 계속해서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날들로 하루하루 완성해 가기를 원합니다. 또 수건과 책들이 조금 남았는데요. 끝나시고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꼭 챙겨주시고 또 우리 한올 늘 수건 쓰시면서 우리 한올 교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올 말씀 기도회 나눔 시간이 형제 성도님들 매주 수요일 또 자매 성도님들 매주 목요일 또 마지막 주는 저녁 7시에 로마서 읽기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임에 힘써주시고 또 한올 청년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7시에 한올 새 공간에서 모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많이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올 새가족 과정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저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12월에는 성탄절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는 새가족 교육을 하신 분의 주단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또 새가족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12월 동안에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시 진행되어집니다.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올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또 새벽 아침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심야 기도회까지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12월 22일 금요일에 진행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기도회 성상훈 성도님,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아동 해외선교, 또 급식지원, 초원회의까지 여러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혹시 우리 한옥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이렇게 처음 방문해 주셨고요. 아, 또 여기도 처음 오셨죠? 아, 친구 이렇게 처음 오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살짝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짝 손 들어주시면 이렇게 우리 한옥교회 와주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옥교회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공독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가대에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 다 지지 내려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아, 오늘 이제 강림절 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점검을 했었어서요. 그래도 맞추기 쉬운 문제, 강림절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네, 하고 있죠. 보라색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촛불이 4개가 있는데 하나씩 켜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얀색이 되면 그 주가 성탄절이 있는 주가 되고, 이번에는 그 다음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24일이. 그래서 강림. 강림절기는 기본적으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건 뭐 누구를 기다리냐, 무엇을 기다리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혹시 무엇, 누구를 기다려본 경험 있으세요? 아마 지금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녀가 군대 갔다면 제대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뭐 휴가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인들은 휴가를 그게 언제든 기다리죠. 또 반대로 누구를 또 기다려본 적 있어요? 사람, 이 사람 막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을. 누구? 뭐 콘서트?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콘서트 사람 보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배우자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사님, 그 아기를, 아기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 기다리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기다리,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라는 거. 바란다는 것도 찾아보니까 생각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뭔가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는 사람이나 때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강림절기는, 그러니까 뭐 단지 뭐 예수님을 기다린 절기겠지만, 오히려 좀 반대로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내 기대를. 왜냐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기다린 절기입니다라고 해봤자 솔직히 뭐 별로 예수님 뭘 기다리실래요? 그러니까 강림절기 무언가를 기다릴 때 나는 정말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왜냐면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특이해서요. 분명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구원한 메시아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거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셨는데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어요. 실망했고요. 심지어는 거절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기다리던 분이 왔는데 왜 실망하고 거절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대와 다르다. 왜냐면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만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다를 수 있더라니까요. 그 여기 그냥 기대는 아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진짜로 선포하셨던 복음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강림절기에는요, 한번 고민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력대로 살면 매년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해볼 수 있어요. 내 삶과 맞춰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정말 예수님과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맞아요. 그럼 메시아라는 건 뭘까? 일단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건 뭐 많이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기름 붓는 사람 직업이 세 개가 있었대요. 맞춰봅시다. 제사장, 또 선지자, 또 네, 많이 맞추셨어요? 이 세대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삼아주니까,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얘기가 잘 안 돼. 저희 세례 줄 때도 이렇게 물 붓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는 게 안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목사님 세네 분이 이렇게 안수를 하세요. 네. 이제 저희 감리교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때로 어떤 교파는 그 인원 제한이 없어서 한 10명이 안수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안수받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어렵다 죽은 줄 알았다고 10명이 머리만 불러서. 근데 손을 왜 올려요? 올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 권위와 그런 걸 내려주는 느낌? 그래서 보통은 기도할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끔 저희 목회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잖아요. 머리 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저희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실은 부모님들도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셔도 돼요. 이게 그 옛 뭐 성경에도 나왔고요. 머리 얹는다는 것도 진짜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손만 얹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다는 건 내 권위가 아니라 깨끗한 성결한 그 기름으로 부어지는 어떤 신령한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보통 왕이 자기 아들한테 기름을 붓고 뭐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아들한테 기름으로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왕도 이미 끊겼고, 뭐 그때 헤롯 왕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때 그런 왕과 그런 왕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끊겨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생각해 보면 그게 뭐 로마의 이게 속국이었으니까 저도 실은 처음에 이 설교를 쓸 때는 독립을 시켜줄 왕을 기다렸다라고 썼는데 지웠어요. 왜냐면 저는 단지 그 당시 사람들이 독립을 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울 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법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걸 이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 여쭤봅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진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이 땅은 이미 글러먹었고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 있다고 믿으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믿죠. 하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예? 대입? 대입은 없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 대입이 없어야 돼. 또 뭐가 없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얘기했어요? 아, 살인. 그죠. 하나님의 그런 거 없어야겠죠. 또, 예? 거짓말도 없고. 저희 못 들어가겠는데요? 거짓말도 없고, 또. 욕도 안 하고 뭐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럼 이거 좀 너무 크니까 작게 할게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밥은 누가 해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밥은 누가 하고 뭐 같이 하나요? 같이 할까요? 그럼 이거 어때요? 만약에 하나님의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뭔가 생각이 좀 하시죠, 그죠? 아직 몇 시에 학교 가야 돼요? 9시? 9시면 되겠어요? 9시? 몇 시에 집에 가요? 10시? 아, 밤 10시? 예, 네, 10시? 한 시간 왔다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짧게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 직장, 하나님의 나라의 직장은 어때야 될까요? 청소 누가요? 사장이 하나요? 그럼 될까요? 다 같이 하면 될까요? 뭐 이건 어때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가 정말 닮은 교회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위에 거룩한 세계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곳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실은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요즘 밥 점심 기밥으로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끔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가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같이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 때쯤에 정립 식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언젠가 막 청년과 승수가 제가 국수 한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해요? 국수 한다고? 예. 그때쯤 되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왜냐면 교회 자체가 너무 그 남자 여자 역할이 구분되어 버려서 나중에 저 그 생각했어요. 뭐 그래서 그만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근데 그거 아닌데 저는 지안이가 커서 저한테 아빠 왜 교회에서 식사하는 여성들만 해?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자꾸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모든 사람 뭐 이런 거죠. 기대하고 꿈꿨던 막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유토피아를 꿈꾸는 영화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항상 웃어요. 항상 웃고 아프지도 않아요. 뭐 금방 확 낫고요. 뭐 아픈 것도 없고 옷도 다 계속 비슷한 거 입어요. 옷도 다 비슷한 거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굉장히 행복하게 그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유토피아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혜택 받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를 유토피아라고 꿈꿔요. 그죠? 거의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천국을 꿈꿔도 거기에는 뭐 황금, 황금이 돌처럼 많으면 그건 황금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웃긴 건 이런 하나님의 날을 꿈꿨단 말이에요. 모두가 풍족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걸 꿈꿨는데 이 기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봤는데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는 세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세리가 누구냐면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돈 뺏어가는 순사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안에 뭐 어부가 잘못된 직업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어부들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뭐 병자들이 되게 여러분 이게 병자는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구분 그러니까 떨어져 살게 돼 있어요. 왜요? 전염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병균으로 전염된다는 건 아직 얼마 안 돼요. 실제로 떨어져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위생상으로. 근데 막 병자들이 되게 주변에 많고요. 이건 조심스럽게 썼어요. 실제로 여러분 옛날에 회당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남자들만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웃기죠? 웃기죠? 뭐 이렇게 지방으로 갈수록 여성들도 들어왔다곤 하는데 남자들만 이게 웃긴 건데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인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 공동체 들어왔더니 갑자기 여성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겠어요? 100년 전에 교회 그랬다면서 가운데 이렇게 쳐 놓고 나무 앉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우리가 꿈꿨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저희가 지난주 마지막 이거 읽고 다 끝냈는데 실제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바울 너는 말이야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야. 없애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했던 기도지설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야. 넌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바울의 공동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범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모범생이 아닌 사람들을 다 모범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그 사람들이 가득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모범생? 그런 본받을 만한 사람들로만 여기를 채운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실은 좀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러세요. 나는 좀 제가 제목 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막 바울이 자꾸 자기 얘기한테 잘못 오해를 하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유대인을 좀 설득시켜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가 옳다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가장 믿음의 본이 된 모범생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 믿음의 모범생. 믿음의 조상. 역시 이 노래 아시죠? 솔직히 이 노래 알았다. 불러볼게요.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왜 꼭 키가 나오죠? 이거 혹시 레크레이션 할 때 했던 건데.
근데 실은 이게 실제로 아직 7명이에요. 이상 말고 다 지금 6명 더 났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믿음의 조상 얘기해보자. 그래, 실제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맞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유대교에서 당연히 부르고, 심지어 이슬람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 창세기 10장에 나온 갑자기 야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여러분 집 되게 좋은 데 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간다라고요. 되게 지역 얘기를 하면 우리 지역 이상한 거 나올까봐 뭐 영주 인주 이럴 경우 기분 나쁘겠죠. 그렇지 않냐 뭐 동두천 안도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얼로 가야 돼요 그냥. 서울에 있는데 아무도 저기 하세요. 그렇지. 함경도로 가라. 통일되는데. 북한에서 안 보겠죠? 함경도로 가라. 그런 거예요. 뭐 발전이 덜 돼 있는 함경도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라에서 갔어요. 대단하잖아요. 실은 우리 아프리카로 간 사람 되게 와, 훌륭하다 하잖아요. 무슨 휴바이츠 박사님하고 아프리카 성대 얘기하는 것처럼. 떠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운동해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들 낳고, 100세의 아들 낳고 나서 12살, 아들 12살 때 아들을 바치려는데 다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들이잖아요. 와, 진짜 내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실은 유대인들이 꿈꾸는 건 이런 거였던 거예요.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브라함의 의예요. 의. 지난주는 하나님의 의였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의? 근데 아브라함의 의가 뭘까?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떠난 행위, 아들을 바쳤던 행위, 예배를 드렸던 행위가 그에게 의의가 되었다면 맞아 스스로는 자랑했을 거야. 와, 여러분 솔직히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거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주일날 여기 앉아있다는 게 뿌듯하지 않으세요? 뿌듯해요. 왜? 예. 그리고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뿌듯해야 돼요. 새벽기도 다 나왔어. 되게 뿌듯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심지어 내가 좀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말씀에 은혜 받아갖고 헌금을 좀 크게 했다고 자선 헌금을 막 월드기 전에 한 100만원 했다고 해서 되게 뿌듯해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스스로 자랑할 만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선행위하는 거 스스로 자랑해 하세요. 괜찮아요. 자랑할 만하긴 한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한테 자랑할 건 없을 거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으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으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해요? 좀 더 읽어볼까요? 좀 시작.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아브라함의 행위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행위가 아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혹시 나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 주변에 손 들어보세요. 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이 손을 안 드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아, 난 주변에 알려도 못지않이나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누군가를 믿는다 그러면 저게 포함이 돼야 뭐냐면 그냥 그 사람 전체를 믿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다. 저 사람 100%도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 사람이 어떤 부분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어제 뭐 여기를 갔다 왔어요. 몬드림스쿨 인성교육 순회 연수 뭐 사례 발표라는 데 갔다 왔는데 제가 1999년에 그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라는 데를 다니면서 청소년 지도자 과정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모습이에요. 저 찾아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20대 중반에 예, 팔을 파헤쳤을 때인데 좀 표정이 안 좋죠. 표정 밝게 바꿔드릴게요. 이게 저희 소장님, 목사님이시고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라는 데서 제가 그 놀이문화를 좀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근데 그게 지금 되게 커져서 현대차 동문구 회장 그 재단님과 함께해서 꽤 큰 놀림스쿨이라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200만원 저희 받았던데 그게 여기서 진행, 놀림스쿨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자라고 하는 이제 놀이
어떤 캠프를 진행을 해요. 근데 어떤 한 선생님이 되게 키도 작고 아주 여리여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학교에서도 아이들 좀 바꿔보려고 좀 힘든 학교였어서 놀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해보려고. 근데 이게 뭐냐 하려고도 하는 것처럼 뭐 수업 시간에 하시는 게 아니라 방과후 그렇고 또 언제든 토요일 날 너희가 신청해서 나와서 걔네들을 데리고 하는데 토요일 날 한번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서 일단은 좋은 프로그램 있어도 안 오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벌써 3년을 진행을 하고 나니 애들이 그런데요. 믿고 가는 남쌤이라고 그 성이 남이에요. 남 믿고 가는 남쌤이라고 3학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일단 남쌤이 하면 다 괜찮아 뭐라든. 이게 소문이 나니까 1학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 선생님이 하면 재밌다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와서 지금 이제 방과후 같은 거 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아이들은 남쌤에 뭘 믿는 거예요? 남쌤이 하시면 그분의 열정과 마음과 실력을 믿는 거 맞죠? 그래서 뭔지 몰라도 갑자기 남쌤이 돈 빌려준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남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좀 재밌어요.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을 때는 뭘 믿는 걸까요? 좀 긴 본문인데 같이 읽을게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시작.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주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멋있게 안 들어오셨죠? 그냥 딱 이렇게 둘만 구분하시면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예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고 하신 분을 믿는 사람.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별로 경건하지 못해요. 내가 별로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의롭지도 않고 그렇게 막 우리 상원 얘기했던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하나님 열정적으로 살펴라고 했지만 내일이면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아는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지고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고 가는 남자처럼 믿고 갈 만한 분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나는 바뀌죠. 하나님 바뀌지 않으니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갈 수 있어. 내가 살아서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니까. 이 말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거예요. 가끔 이런 농담 하잖아요. 막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을 기다릴 거라고 병사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거 좀 다른 말로 의롭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의롭다 공의롭다가 아니라 이 디카이오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의롭다고 간주하다 흠없다고 여기다 자유하다 의롭게 되다까지 이제 의미가 확장이 돼요. 혹시 위 좀 안 덥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열기가 위로 올라가서 너무 더운 얘기를 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그렇게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 너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의롭다고 흠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예수님의 공동체가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세리가 그리고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 당시에 천대받던 여성들이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공동체. 왜? 우린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이번에 그 딱 고3 수능이 끝나자마자 심지어는 끝나기도 전에 애들이 탭을 붙이고 왔어요.
뉴스에서 9시 뉴스에서 나왔죠. 다들 예약을 한 거예요. 수능 끝나자마자 하려고 예약을 해서 붙였는데 시험이 그 다음주로 밀렸잖아요. 근데 예약한 걸 어떻게 해요? 닫은 거죠. 그래서 수능 전에 애들이 다 막 이러고 왔어요. 이유는 이게 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본인은 이게 흠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 흠을 없애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까 제가 유토피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영화 보면 전 그 생각해서 그런 영화 볼 때마다 난 저기 못 들어가겠다 싶어요. 키가 다 커요. 그리고 다들 똑똑하고 다들 엄청난 사람들이 막 자기 역할을 하며 사는 걸 유토피아처럼 가는데 전 그런 모범생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모범생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으면 돼.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며 산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돈 번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당연하지. 내가 서울대 나와서 당연한,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대 나와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얼굴 좀 만만대요. 왜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여기 이 얼굴 갖고 여길 다녀?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둘 중에 하나예요. 야, 내가 복받아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난 자격 없는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에 아래요? 아래요.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할 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나도 사랑해주시는,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하나 참 좋아요. 저 이 얘기 참 자주 하는데 이유는 그 하나님이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제가 실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여도 나를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저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 뭐 요즘 뭘로 하나요? 조혜련 씨는 옛날, 지금 저는 그 성내부세 잘 못해서 안 할게요. 이거밖에 기억 안 할게요. 기억나는데, 조혜련 씨는 주로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걸로 유명하죠. 특별히 혼자 공부해갖고, 혼자 매니저도 없이 일본 가서 일본 활동했잖아요. 그리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 비디오도 내고 망했다고 하는데, 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씨름 같은 것도 웬만하면 다 이겨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개발에 대한 강의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조혜련 씨가 한 5년, 6년 전에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좀 아픔이 하나 있죠. 결혼생활의 실패를 중간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좋은 남편이, 그러니까 남자친구 하나 생겼는데 나중에 너무 좋았어요. 연하였대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고 지금 내 아이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 막 생각으로 이제 사귀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조혜련 씨 친구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이성미 씨 그 선배지만 몇 명 있어요. 근데 조혜련 씨한테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심지어 한참 불교 쪽으로 한참 갔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괜찮은데 교회 다니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목표시였더니 그 얘기 나중에 하자. 헤어지긴 아깝고 저 사람도 이상한 것 같고 근데 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연하인 남자친구가 존댓말을 안 썼대요. 반말에 대해서 나중에 조혜련 씨가 야 넌 왜 나한테 존댓말 안 쓰냐?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가 이 얘기를 했대요. 결혼하기 전에요. 교회 한번 가면 내가 평생 존댓말 써줄게. 괜찮은 딜이죠. 한 번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이성민 씨나 그 종교관 선배 가자리도 안 가던 교회를 한번 가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근데 정말 저는 그때 쓸데없는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종이랬거든요. 나의 정말 깊은 마음은 우리 엄마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형편을
나의 행운을 안다라는 그런 존재가 있다? 뭔데? 그 부처님 다니는 누구라는 거야? 이런 의심. 여러분, 아까 제가 조혜련 씨의 가장 큰 키워드는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왜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정말 흠이 없어야 돼. 난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난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난 이럴 수 있어. 사람들한테 그 자기개발 강연 뭐 했을까요?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1번 혼자 공부하셔도 되고 가서 도전하시면 저처럼 하실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실은 뭐가 더 커져요? 내 마음의 공허함이 커져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알아요. 조혜련 씨가 그런 얘기예요. 솔직히 그 당시에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나 이 땅에 왜 태어났지?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뭐 3개국어, 4개국어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난 뭐지? 실은 솔직히 나 일본 활동도 자꾸 돌아왔거든요. 가정활동도 자꾸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어? 날 알지? 그리고 나서 이어진 설교가 그 황금송아지 모세가 출애굽했는데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으러 40일 올라가 있었는데 40일 만에 우상 만들었다 막 이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의리도 없지. 왜요? 조혜련 씨가 생각할 때 40일 정도 버텨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돼. 어, 저런 사람들 다 있어? 막 이러고 왔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묻더래요. 어땠어? 뭐 나쁘진 않았어. 근데 그 다음 주에 이번 주 나 안 갈 거지? 그랬더니 조혜련 씨가 실은 황금송아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가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뭐 잘 해결이 되더래요. 여러분 그 조혜련 씨가 가서 53살 나이 많더라고요. 지금 56 정도 되더라고요. 조혜련 씨가 내가 쓸모없던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거 그게 또 다윗이거든요.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시죠.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에 진짜 그거면 될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진짜로 사랑만 받으면 될까? 아닌데 뭔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갔던 데가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거의 하루 종일 한 애가 이런 거 있어요. 신나게 놀았더니 아이들이 변하더라. 신나게 아이들이 함께 놀았더니 왔다가 사라지더라. 신나게 놀았더니 실에 너무너무 상처받았던 아이의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 막 이런 얘기를 막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전 고등학교 사이로 발표했으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도 공부는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열심히 진짜 열심히 공부해보신 분들 제가 교대에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만 가요. 근데 어제도 자꾸 초등학교 선생님이 발표하는데 애들과 함께 할 때 화나시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유를 알겠어요. 그분들은 열심히 공부만 해봤지 신나게 놀아보지 못했어요. 맞죠? 그죠? 신나게 뭐 이럴 수 있지. 전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 이럴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나게 놀아본 적이 없어요. 공부도 때려치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열심히 공부해보지 못한 우리는 우리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까요? 그죠? 신나게 놀던 우리는 즐겁게 놀면서 공부해본 경험이 없어요. 공부가 재밌어 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된다는 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우리예요. 근데 진짜로 신나게 놀다 보니까 그 가운데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 가운데 아이들의 공부도 재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웃기지만 우리는 안 믿어서 그런지 교육학 책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페스타로칩도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쭉 뭐 교육학 배우시면 아실 거예요. 페스타로도 쭉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 모든 교육학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걸 안 믿으려. 왜요?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위쪽이세요? 아래쪽이세요?
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신나게 놀아본 적이 없는 쪽이다. 난 신나게 놀았지만 즐겁게 공부해본 적이 없다.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둘 다를 해봤어야 이게 느껴지는데. 둘 다 해봤어야 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태 신앙인들은요, 의무감으로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교회가 힘들 때, 아, 힘들지만 난 교회 잘, 내 자리를 지킬 거야. 그래서 그걸 지켜주는 분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저희 한올교회 새벽에 정말 권사님 안 계셨으면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진작에.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의무감으로, 실 여러분 가끔 올 때도 오신 부자도 자우리 얼마나 왔나? 그죠? 보시잖아요. 의무감으로 채우시기 얼마나 필요한데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게 뭐 다른 종교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즐겁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행복하고라는 걸 알기가 좀 어려워요. 어릴 때 저처럼 한 번도 교회에 안 나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주일이 너무 행복하다면서 막 달려오는 교회 첫날이 좀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대도 마찬가지. 자유롭게 생활하다 처음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정말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얻는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꾸준히 예배를 나오는데 자유로워요. 아니면 반대로 자유롭게 살면서도 내가 진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조혜연 씨가 했던 게 뭐였냐면 이분은 노력하는군요. 그러니까 성향상 일단 알면 찾아야 돼요.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잘 안 되니까 녹음을 했대요. 창세기 1장부터 쭉 녹음을 하고 다시 듣고 녹음을 하고 다시 듣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주변에 모태 신앙인인 그 연예 후배들 있잖아요. 힘들다 그러면 요즘 어때? 좀 힘들어요. 바빠? 아니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 나도 해볼게. 그러면서 왜냐면 여러분 모태 신앙인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대충 읽었지 읽고 내가 녹음을 하고 다시 그걸 들었고 이런 적 없으시죠? 깊이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 오히려 이제 신앙생활 3년 되셨어요. 조혜련 씨 교회 다니신지 3년 됐는데 모태 신앙인들에게 오히려 막 커뮤니티를 만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여기 조혜련 씨에게 너무 끝까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밴드에 간증문 올릴게요. 좋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를 채우다 보니 여러분 어저께 그때 퀴즈 하신 분 청년부가 이거 올렸더라고요. 손으로 쓰는 퀴즈랑 바꿔봤어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너무 부담되진 않죠. 길지 않게 짧게 짧게 핵심되어 있는 부분들만 있어서 손으로 그 부분만 쓰시고 앞뒤는 눈으로 읽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저도 썼어요. 진짜 멋있죠. 제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그래서 은지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목사님 역시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작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그렇게 내 가운데 채워보는 거 왜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성경 읽고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 조혜련 씨에게 가장 큰 상처는 신 가정이잖아요. 그치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였어요. 유나가 네. 8살 때인데 항상 엄마를 어깨너머로 봤죠. 왜냐면 엄마는 항상 일본어 공부하고 방송하고 그 3일 일본에다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방송해야 되니까 엄마는 애들 보면 그러니까 항상 목말라 했던 그 그렇죠. 유나가 새벽 1시에 전화를 했었어요. 일본으로 네. 국제전화를 해서 유나 왜? 그랬더니 나 너무 아파 이래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얘기 좀 했더니 아니 열이 40도가 넘는다는데 엄마가 지금 와서 딱까지 오는 거야. 엄마 일본이한테 알아. 그냥 와. 응. 그래서 엄마 어떻게 가? 엄마가 필요해. 엄마. 그래서 막 울었어요. 엄마 일본이 중요해. 엄마. 내가 엄마가 너무 필요해. 그래서 걔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 근데 내가 바쁘다고 전화를 끊게 되겠죠. 그다음부터 걔가 마음이 달랐어요. 그다음부터 나랑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우리 딸이 제가 크리스찬이 되었던 3년 전
그냥 너무 기뻐서 딸한테 너도 하나님 믿지 않을래? 교회 갈래? 했더니 정말 쳐다도 안 봤어요. 엄마도 종교 바꿨어? 왜? 혼자 행복해? 혼자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었어. 그러던 딸이었죠. 근데 그 딸이 작년에 명문고를 적었는데 그만두게 되었죠. 또 두 달 만에 그랬던 딸과 올 곳이 1년 몇 개월 될 거야? 1년 반을 저랑 살게 되었죠. 그래서 내 삶을 보여줬어요. 안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 가려고 유나? 네, 유나. 첫째 딸이.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실은 1년 반 동안 사실 1년 반이지만 그 전에 또 교회 가지고 살았던 삶이 있겠죠. 말씀과 함께. 그래도 엄마를 닮으니까 얘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으면 내가 상상을 하나님을 믿게 돼. 설교가 좀 성경이잖아. 넌 정말 똑똑하잖니? 같이 가자 엄마랑. 그래서 걔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바이블 칼리지도 같이 하게 되었죠. 네. 그러다가 성경을 품으로 두 번인가 세 번을 자르고 어느 날 근데 녹음을 하는 거 혼자 너무 신나가지고 예레미야 또 에스겔까지 다 읽었어. 그날 다 넘어버렸다니까 다. 어머. 그러면서 얘가 변화가 되고 어느 날 걔가 너무 마음이 막 복잡한 것 같아요. 쓱 봤더니 사사기를 읽고 있더니 복잡한 거야. 성경에 봐봐. 아유 복잡한다고 하더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하나님을 합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읽고 싶어지고 묵상하게 되고 이런 또 다시 성경 묵상 녹음하면 되겠구나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근데 그게 뭐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먼저 사랑하심을 알았고 그 사랑을 통해 내가 바뀌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 하늘교회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정말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다음 주에 나눌게요. 중요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조혜련 씨가 딸들에게 보낸 영상 편지를 보려고 합니다. 아, 유나야, 우지야. 고맙다. 너무도 정신없는 엄마 덕에 정서적으로 참 힘들었는데 그 엄마가 믿은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가려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어려운 삶에서 지금 버티며 잘 지내니까 너무 좋다. 엄마는 너희한테 잘 표현하지 못해. 하지만 정말 사랑해. 아니 나보다 하나님 너희를 더 사랑하시지. 잘 나갈 필요도 없고 성적이 뛰어날 필요도 없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이 되는 그런 다윗과 다니엘과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는데 두 사람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 가능성이 없다. 사랑해. 여러분 이게 3년 된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느껴지세요? 근데 3년이면 충분해요. 정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거든. 내 모습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니까 3년이면 충분하죠. 3년이면 충분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번 강림절이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게 뭔지 여러분 점검해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이 강림절. 여러분 조혜련 씨, 전 목사님 설교하신 줄 알았어요. 그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네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돼. 목회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진짜 성경에 하나님이 말해.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가는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갈만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12월 한 달 바쁘시죠?
어디 뭐 아니 학생들의 시험도 볼 거고 그다음에 아마 연말 정산 뭐 되게 많이 이것저것 바쁘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연말 정산 해보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내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 손으로도 써보고 다니면서 시력을 루터가 500년에 꿈꿨던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다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본인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누면 성장이 가는 그게 많이 돼서 잔소리거든요. 많이 돼서 소리거든요. 여러분도 우리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여기 있어요. 가져가시는데 원래 이제 다음 달부터는 배화교회라는 이름도 빠지고 다시 이제 저희가 인사를 할 건데 그래도 뭐 이 김원성 목사님 만들어주신 거 같이 좀 은혜 나누면서 그렇게 가보는 특별히 저희 로마서 나누고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찬양 부르고 성찬식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조혜련 씨가 은혜 받은 이 찬송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느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잘 알죠, 그렇죠? 나 같은 게 어떻게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함께 성장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옆에만 바라보세요. 얼마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보세요. 잘 성장하고 있죠? 잘 성장하고 있죠? 처음 보세요. 수저로 민주도 한번 서진이 보고 서진이 보고 너 초등학교 때 알고 있잖아 같이 다 생각하고 있고 같이 뭐 이런 초등학생이요 그죠? 우리 중1인데 아름답게 성장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찬양합시다. 아
그런 하나님, 믿고 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면 그때마다 웃고 화내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의 흠도 없다고 여겨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어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있는 이유, 모태 신앙인이든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조혜련 씨처럼 그 사랑을 좀 알려줘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함께 성령 임재일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급하려고 하는데요, 학생들 상황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나씩 집어드릴 거예요. 근데 기독교 전통이니까요, 다들 이렇게 왼손 이렇게 그래서 다시 오른손으로 밑에 받칩니다. 그래서 제가 떡을 올려드리면, 전병을 올려드리면 받으시고 이제 오른손으로 잡아서 포도주 살짝 찍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을 때 이것도 주님의 몸입니다 할 거예요. 마음에 내주시고 주님의 피입니다. 마음에 내주십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왔어요. 우리 아이들 부탁할게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대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누리면 아니면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립니다. 네, 같이 찬양 불러볼게요. 일어나서 절대 찬양합시다.